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브라질과 싱가포르 기업이 손을 잡고 브라질 국영 석유 업체 페트로브라스가 발주한 해양 플랜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해양 플랜트 업체 오시안과 싱가포르 수리 조선소 센코프마리는 페트로브라스의 세르지페 알라고아스 심해 프로젝트를 위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건설과 운영을 위한 상업적인 제안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니다. 10 생산 플랫폼은 건설, 운영, 양도 모델을 통해 채용되며 아웃소싱 운영의 초기 단계를 거쳐 페트로브라스가 자체 팀과 함께 운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과거 FPSO 운영 경험을 입증해야 성사될 전망입니다. 현재 오시아는 버뮤다 선사 알테라 인프라스트럭처와 협력해 산토스 분지의 바우나와 메로 유전에 있는 이타자이 시다데와 피오니로 데 리브라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코프 마리는 에스피리토 산토에 있는 주롱 아라크루즈 조선소에서 P71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험 면에서나 사전 입찰 자격으로 보나 SIP FPSO 입찰은 브라질 오시안과 싱가포르 센코프 마린의 수주가 유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현재 입찰 사전 자격을 갖춘 회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외 브라질 브라질패스, 브라질 EBR, 브라질 케이로스 갈바오, 싱가포르 케펠, 싱가포르 센코프 마린, 네덜란드 SBM, 이탈리아 사이펜, 프랑스 테크닉, 일본 미쓰이 해양개발, 일본 도요 등 12개 사입니다. 하지만 입찰 사전 자격을 갖춘 6개 회사 중 네덜란드 SBM 오프쇼, 싱가포르 BW 오프쇼, 말레이시아 MISC, 일본 미쓰이 해양개발, 이탈리아 사이펜, 중국 신옥에너지개발 등은 입찰 준비 절차인 플랫폼을 위한 상품 서비스 구매 시장에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가동될 예정인 SIP FPSO는 1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과 8.5 메가 큐빅미터의 천연가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시아는 브라질과 함께 해외 업스트림 해양 석유가스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센코프 마리는 싱가포르의 조선 선박 소유 수리와 개조 전문 회사입니다.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최근 P80 FPSO의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계약 입찰 규정을 검토하고 입찰 마감일을 2022년 5월로 연장했습니다. P80은 브라질에서 가동되는 가장 큰 플랫폼으로 22만 5천 배럴의 석유와 12만 메가큐브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해양 플랜트입니다. 첫 석유 생산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됐으며 P68과 같은 자체 플랫폼을 사용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가 하반기 브라질 오시안과 싱가포르 센코프 마린의 합세로 인해 더욱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조선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